1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제1절 자본시장 규제의 일원화. 요거는 어떤 이야기인 거니까 이 재작년까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법 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는가니까 가령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은행법이라는 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은행법은 있죠. 그다음 이제 보험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험회사에 근무하신 분들은 보험과 관련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은 보험업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무슨 법적 문제가 생기면은 증권거래법이라는 법을 적용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선물회사에서 뭐 관련되는 일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은 선물거래법이라는 법을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산운용회사 펀드죠. 자산운용회사에서 뭐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간접투자자산법이라 그래가지고 간투법이라는 게 적용이 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옛날에는 법이 굉장히 많았어요. 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 1번, 2번은 도외시하고 요 정권이나 이 파생상품 쪽은 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죠. 요 증권거래법은 가보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투자자가 요만큼 보호되는데 선물회사에서 만약에 일을 하다가 이 법이 적용되면은 투자자가 요만큼 보호되고 간투법에서는 또 투자자가 이만큼 보호되고 이런 식으로 법 체계가 통일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내용도 많았고 그래서 굉장히 이거 문제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또 옛날에는 요 증권회사하고 선물회사가 겸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증권회사는 증권회사, 선물회사는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회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외국에서 큰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우리나라 회사는 너무 소규모다라는 거죠. 다른 외국계 회사에 비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한 회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취지하에서 요 각종 법이 굉장히 지역적인 법들이 많았는데 요거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법을 우리가 자본시장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본시장과 관련해가지고 법이 크게 봐가지고 세 개 있다고 하시면 돼요. 은행은 지금 여전히 은행법이라는 법 적용을 받고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법 적용을 법을 적용받고 있고 나머지 자본시장과 관련해가지고는 전부 자본시장법 하나로 통합되어가지고 요 법에 의해서 지금 규율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요게 작년 2월부터입니다. 작년 2월부터 그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통합되어가지고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은행이나 보험 쪽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우리는 이제 이쪽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 자본시장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본시장의 개념 그래가지고 간접금융시장은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직접금융시장은 거래소를 통해가지고 지금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규모는 성장하는데 외국에 비해서는 이 자본시장의 규모가 너무너무 적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파이를 키워야 되는데 법이 이렇게 들쭉날쭉해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통일적으로 법을 정비해가지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지하에 자본시장법으로 하나로 묶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1번 자본시장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옛날에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증권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증권거래법이 적용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권이어야만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이쪽도 선물이어야만, 이쪽은 펀드이어야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는 증권이라 그러고 어떤 것을 선물이라 그러고 어떤 것을 펀드라 그러냐? 요 관련 법에 가보면은 요런 거를 우리가 옛날에는 열거주의라 그래요. 요 대표적인 게 증권거래법인데 요 옛날 증권거래법에 가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증권이라 한다 그래가지고 1호부터 쫙 해가지고 17호까지인가 굉장히 많은 것을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증권회사에서 새로운 종류의 상품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열거된 것만 지금 증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들은 증권이 아니니까 법을 바꾼다든지 혹은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든지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행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만 딱 설정을 해주고 요 요건에 해당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다 취급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바뀐 거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포괄주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열거주의의 법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그게 지금 2번에 가번에 있죠. 포지티브 방식 적극주의라 그러는데 과거에는 열거주의다. 이거의 문제점 해가 혁신적인 상품의 출현을 제약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저부가가치의 상품만 지급했다. 이래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나번은 기관별 규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권회사라는 기관, 선물회사라는 기관, 자산운용회사라는 기관, 기관에 따라서 법 적용이 다 달랐다는 거죠. 요 하는 일은 비슷비슷한데 하는 일을 가지고 규율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관에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법 적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순적인 것도 많았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떤 곳에서 취급을 하든지 하는 일이 동일하다면은 똑같은 법적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그런 체제로 바뀌었고, 그런 체제를 기능별 규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곳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이 동일하다면은 똑같은 법 적용을 해주겠다. 그런 거를 우리가 기능별 규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관별 규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용이 안 됐다 그랬죠. 대형 회사가 나오는 것이 안 되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겸용이 다 가능하니까 이제는 큰 회사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답은 투자자 보호의 문제점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특히 뭐 키코 같은 상품 지금도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뭐 하나 거래를 하려면은 무조건 이 상품 좋다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밝히지 않고 아무런 위험성도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투자 권유를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푹 터지면은 투자자들이 그 손실을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 거를 뭡니까? 주저한 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더라. 그래서 투자자 보호에 굉장히 만전을 기해야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을 믿고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투자자라 그랬는데 이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일반 투자자하고 전문 투자자로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색이죠. 전문 투자자는 소위 말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기관이 개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 투자자는 자기 방어 능력이 있으니까 정보도 굉장히 뛰어나고 자기 방어 능력이 있으니까 요 전문 투자자는 거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자본시장법은 전문 투자자는 손을 놓고 있어요. 거의 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개미 투자자들 같이 일반 투자자들은 우리가 앞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게 정보의 비대칭이라 그러죠. 일반 투자자들은 정보 취합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가지고 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만전의 장치를 갖추어야만 일반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유입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각종 장치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 법하고는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게 답원에 보면은 투자자 보호의 문제점 해가지고 옛날에는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미흡했는데 자본시장법은 굉장히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대체 우리가 왜 자본시장법을 만들게 되었는가. 그래서 요 자본시장법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작년 2월부터 이 자본시장법이 나오면서 한 번도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항상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워낙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하니까 이제 지겨운지 슬슬 각종 문제에서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9월달쯤부터 저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찌됐든 가장 우리가 자본시장법을 공부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기능별 규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기관별 규제라고 했는데 자본시장법은 기능별 규제로 바뀌었다. 요게 무슨 뜻이냐? 자, 요거를 우리가 그 다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은 어떤 감독기관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위원회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구라 그랬죠. 그래서 금융위원회라든지 정
증권선물위원회라든지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감독기관을 조금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입규제라 그래가지고 아무나 자본력도 취하고 뭔가 지금 부실한데 아무나 이런 일을 하면은 나중에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만 진입이 가능하냐. 그래서 진입규제와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업을 하자면은 일정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규칙을 공부합니다. 근데 요거는 모든 업자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투자 매매 업자하고 중개 업자가 특히 지켜야 될 규칙, 그 다음에 집합 투자 업자라 그래가지고 특히 지켜야 될 규칙, 신탁 업자라 그래가 특히 지켜야 될 규칙, 자문 업자, 1임 업자라 그래가지고 특히 지켜야 될 규칙, 뭐 요런 식으로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각종, 지켜야 될 룰이죠. 룰. 그래서 어떤 룰이 있느냐, 영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룰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가 발행시장이라 그래가지고 특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만약에 증권을 발행한다. 요때 요 불특정 다수인은 50명을 기준으로 하죠. 요때 요거를 우리가 공모라고 그러죠. 요 반대 개념을 사모라고 그럽니다. 사모는 자기들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사모에 대해서는 전혀 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게 50명이 넘어가 버리면은 불특정 다수인 500명도 될 수 있고 5000명도 될 수 있고 너무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이 증권을 사고 해가지고 지금 뛰어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A라는 회사가 이 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유령 회사임이 밝혀졌다. 그럼 여기 수많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가 증권을 신규로 발행할 때는 또 발행된 증권을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증권 신고서라는 것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가지고 요 굉장히 그 두꺼운 책인데 여기에다가 요 A 회사의 사정을 다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작업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가지고 요게 통과가 되어야만 이 회사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또 발행시장 규제라고 그럽니다. 발행시장 규제. 그래서 여기에는 증권 신고서라는 제도가 있고 또 요거는 금융위원회 공무원들한테 제출하는 거고 일반 투자자는 또 이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투자설명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또 투자설명서를 나누어 줘야 되는데 증권 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투자설명서는 또 어떠한 건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증권이 발행되었다면은 이제는 2차 시장이라 그래가지고 유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통 단계에서도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지 일반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게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금융위원회에다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라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은 뭔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정기적으로 공시를 안 하더라도 이 회사에 큰 일이 발생하면은 그때그때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수시공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왜 이런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이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의 비대칭이라 그랬죠. 일반 투자자들은 전혀 정보에 취약하니까 이런 다양한 장치를 통해가지고 일반 투자자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 많이 그거 되는 거 합병과 관련해가지고 상대방 회사가 합병당하는 회사가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합병과 관련해가지고 또 어떤 방어적인 장치가 있느냐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공정 거래라 그래가지고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영화도 나왔자면은 작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공정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일체의 행위를 우리는 불공정 거래라 그러고 그런 것들에는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주식이 상장되었다면은 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를 주느냐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뉴스 보시면은 아주 자주 나오는 거
내부자 거래 규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내부자, 삼성전자가 만약에 신기술을 개발했다면은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은 그 정보를 빨리 입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때 그 삼성전자의 내부자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가 거래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일반 투자자들은 자본시장에서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자 거래 규제에는 어떤 게 있고 또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라 그래가지고 조금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큰 갈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령 뭐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면은 여기까지 보면은 거의 11문제지 않습니까? 아까 자본시장법에서 제가 8문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각 파트별로 한 문제가 나온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금융위 규정이라는 데 해가지고 요거를 또 구체화한 거라 그랬죠. 굉장히 절차적이고 난사반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2절 자본시장 규제의 3대 요소. 요거는 뭔가 하니까 여기에서 기능별 규제라는 것을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현실에서는 정권에 투자한다, 파생 상품에 투자한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 투자 상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정권 아니면은 파생 상품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파생상품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권이나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는데 자본시장법에서는 그거를 합쳐가지고 금융투자상품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누가 취급하느냐. 우리가 현실에서는 정권회사가 주로 취급하겠죠. 그런데 자본시장법에서는 정권회사라고 소리를 안 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정권을 취급한다, 파생상품을 취급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 업자들이 아까 하는 일이 동일하다면은 법 적용을 동일하게 해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 하는 일을 자본시장법은 6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인가 나올걸요 아마.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금융투자업의 종류라 그래가지고 자, 어떤 정권회사가 투자 매매업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고 투자 중개업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고 집합, 투자자 돈을 집합 모아가지고 펀드죠. 모아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신탁받아서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문하는 데 거칠 수도 있고 투자자문업, 그 다음에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 포괄적인 권한까지 넘겨받는 것을 투자 1임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정권에서는 이런 거죠. 좀 규모가 크면은 또 파생상품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을 장내 파생상품, 거래소 밖에서 거래되는 것을 장외 파생상품이라고 그러죠. 또 정권에는 6가지 종류의 정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금융투자업자는 어떤 회사가 규모가 크면은 당연히 이거를 다 취급하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으니까 투자 매매업하고 중개업만 하겠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회사는 집합투자업만 하겠다. 우리 회사는 투자자문업하고 1임업만 하겠다. 우리 회사는 규모가 크니까 이 6가지 업을 다 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정권만 취급하겠다. 그 중에서 투자 매매업만 취급하겠다. 이런 회사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회사가 출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이런 상품을 누구에게 판다는 겁니까? 투자자들에게 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또 투자자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투자자가 있고 전문 투자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장 규모가 큰 회사는 모든 상품을 다 취급하고 이 6가지 업을 다 취급하고 또 모든 사람을 다 상대하고 이런 회사가 가장 규모가 큰 회사일 겁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정권만 취급하겠다. 우리 회사는 투자 매매업하고 중개업만 취급하겠다. 우리 회사는 전문 투자자만 상대하겠다. 뭐 이런 조합도 가능하고 그래서 수많은 조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자본시장법은 어찌됐든 이 6가지 업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외국계 큰 회사에 대항해가지고 좀 경쟁력이 갖추어졌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기능별 규제라 그러고 당연히 요 금융투자상품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겠죠. 요거는 모든 시험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요 금융투자상품. 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자본시장과 관련된 시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융투자상품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거는 항상 나오는 거고 당연히 요 금융투자업도 중요하겠죠. 요것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여섯 가지 업자들이 공통으로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 그랬고 또 그 중에서 투자 매매업자고 중개업자가 특히 지켜야 될 규칙, 집합투자업자가 특히 지켜야 될 규칙, 신탁업자가 특히 지켜야 될 규칙, 자문업자와 1임업자가 특히 지켜야 될 규칙 이렇게 또 강론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두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투자자 보호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특히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는 지금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페이지를 돌아가 보시면은 제2절 자본시장 규제의 3대 요소라 그래가지고 1. 자본시장 규제의 3대 요소 금융투자 상품 플러스 금융투자업 플러스 투자자 요 세 가지를 우리는 3대 요소라고 그런다. 요것도 시험에 한 두 번 나왔습니다. 다음 중 금융시장의 자본시장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요거 세 개 들고 엉뚱한 거 하나 들겠죠. 그런 식으로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3대 규제 요소가 그렇다. 자, 이번에 그러면은 금융투자 상품은 어떤 것을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그러느냐. 요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조금 더 강의를 해보면은 옛날에는 정권이 어떤 게 정권이냐. 열거된, 법에 열거된 것만 정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일정한 요건을 딱 법에다가 적시를 해놓고 그 요건에 들어맞으면은 우리는 이거를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을 우리가 좀 남기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정권 같은 게 대표적이죠. 뭐 파생상품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익을 창출할 목적, 특히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목적이 이런 목적하에 어떤 그 상품에 대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벌써 우리가 소비 목적으로 뭔가를 산다. 이런 거는 우리가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이익을 창출할 목적, 그는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 하니까 계약상의 권리에다가 투자하는 거죠. 부동산과 같은 우리가 실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한다는 말은 우리가 권리에다가 투자하는 거거든요. 투자 대상이 권리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개념 요소인데 소위 말하는 투자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무슨 말인 거니까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 요런 거를 원본 손실 가능성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만약에 은행 여러분들이 은행 가셔가지고 은행에 보통 예금에 만약에 가입을 하면은 1억 원에 만약에 예금을 가입했다고 칩시다. 그럼 나중에 얼마 회수할 수가 있느냐? 최소한 1억 원 회수할 수 있는 거죠.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 쥐꼬리만큼 이자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예금 같은 것은 원본을 까먹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원본 손실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보통 예금 같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금융투자 상품이 될 수가 없다. 왜? 투자성이 없으니까.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상품이 원본을 까먹을 가능성이 있느냐? 정권 아니면 파생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권의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1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망해버리면은 저는 원금을 다 까먹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파생상품은 정권하고 차이점은 뭔가 하니까 원금 플러스 알파를 까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운이 나쁘면은. 그래서 정권은 원금까지만 까먹을 수 있는 건데 파생상품은 원금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도 까먹을 수 있는 게 파생상품이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우리는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그런다. 그런 이야기고 또 정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오른쪽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정권 그래가지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런 주권 이런 말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내가 여기 대해서 나의 출자액이 여기 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지분 정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권 같은 것을 우리가 뭡니까? 주식 같은 것을 우리가 지분정권 이런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채무정권은 사채 같은 게 포함된 겁니다. 사채 같은 것은 나의 채무가 그 종이에다가 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채무정권, 지분정권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은 그 2페이지 한번 보시죠. 정권에는 6가지 종류의 정권이 있는데 가번의 채무정권, 국채라든지 지방채라든지 사채라든지 여하튼 뭐 이런 것들인데 직업정권
청구권이 표시되었다. 반대 말하면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게 표시되었다는 거죠. 지분 증권은 주권이라든지 신주 인수권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하여튼 뭔가 이 사람이 출자한 것이 표시되었다. 굉장히 다양하죠. 합자회사, 유한회사, 익명조합, 상법에 가보면은 익명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출자 지분도 다 포함을 하고 민법에 가보면은 그냥 조합이 있는데 그런 출자 지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분증권. 그 다음에 수익증권은 여러분들 펀드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수익증권 받지 않습니까? 그런 수익증권. 그 다음에 투자계약증권은 요거는 옛날에는 없던 개념이에요. 자본시장법에서 새로 들어온 개념인데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거기 보면은 공동사업이라고 돼 있죠.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정권으로 포섭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정권의 개념 요소가 맞으면 그 정권으로 먼저 가야 되고 그 정권 개념 요소가 안 맞으면은 마지막에는 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가령 A라는 사람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한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근데 돈이 100억은 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 투자자들을 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공동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익이 발생하면은 너는 5% 가져가라. 너는 3%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그거를 문서화 해가지고 나누어주면은 그런 거를 우리는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이런 증권의 개념을 자본시장법은 마련했다. 옛날에는 없던 개념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정권의 개념으로 오는 거고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기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투자계약증권이라고 그런다. 요구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이 그 밑에 있는 파생결합증권이라는 겁니다. 요것도 옛날에는 없던 개념이에요. 파생상품은 있지만은 파생결합증권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없었단 말이죠. 요거는 요 위에 거는 사람의 노력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시장의 우연적 변화입니다. 시장의 우연적 변화. 시장에서 금리가 널뛰기를 한다. 환율이 요동을 친다. 주가가 대폭락을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시장의 우연적 변화에 의해가지고 어떤 투자자가 손익을 가져가기로 그게 표시가 된 것을 파생결합증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파생상품의 차이점은 뭐냐? 요거는 증권의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까 원금까지만 까먹을 수가 있고 플러스 알파까지 까먹을 가능성은 없다 그랬죠. 그러나 파생상품의 형태로 이게 만들어지면은 요거는 원금 플러스 알파까지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증권이고 요거는 파생상품이니까. 어쨌든 파생결합증권이라는 것을 또 새로 도입을 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이런 거는 시장의 전부 우연적 변동이잖아요. 이런 것들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바보는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증권 예탁 증권 해가지고 가령 외국계 코카콜라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우리나라 증권 한국 예탁 결제원에 맡기고 그거를 기초해가지고 새로 발행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증권 예탁 증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어찌됐든 증권에는 이런 여섯 가지 증권이 있다는 점. 그 밑에 파생상품은 또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선도, 옵션, 스왑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증권 투자 상담사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요거는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1페이지 왼쪽 페이지에 안 읽은 거를 안 읽은 거를 보면은 2번 금융 투자 상품 그래 가지고 갑은 유가 증권 개념의 포괄주의 도입.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에만 해당되면은 요 세 가지 요건에만 충족시킨다면은 우리는 이거를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그러고 증권회사는 무한정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상품을 요 요건에 맞춰가지고 자유롭게 개발할 수가 있다. 옛날에는 열거주의였으니까 굉장히 신상품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좀 자유로워졌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그게 가번의 유가증권 개념의 포괄주의 도입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번의 금융투자상품의 가번의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
요게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 현재는 주로 정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장래의 특정 시점은 파생 상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물 같은 거. 그래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라 그랬죠. 실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투자 대상이 권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세 글자로 줄이면은 투자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 요소를 우리는 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따라서 오른쪽에 납은 은행 예금, 그냥 보통 예금 같은 것은 금융투자 상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답은에 금융투자 상품의 예외 규정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원 입법자들은 양도성 예금 정서도 어떻게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원본을 까먹을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너무 밋밋하다고 본 거예요. 우리 입법자들은. 그래서 요것도 CD도 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봐야 되지만 요거는 너무 투자성이 밋밋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라고 보겠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명문으로 양도성 예금 정서는 아니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신탁을 할 때 관리를 맡기면은 거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한 수익 권리를 수익권이라 그러는데 관리를 잘못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성이 있겠죠. 그러면 요 관리 신탁의 수익권이라는 것도 금융 투자 상품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것도 우리 입법자들은 너무 요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요게 밋밋하다고 봐 가지고 요것도 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안 하겠다. 요런 배제 조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일단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배제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그거를 끊임없이 변주해가지고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시장법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하시면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이 문제를 맞추기가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번에 보면은 금융투자 상품의 예외 규정 그래가지고 1번에 양도성 예금, 2번에 관리신탁, 관리신탁의 수익권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랍은 금융투자 상품의 종류, 정권은 원본까지만 손실 가능성, 파생상품은 초과하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면은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변액보험 같은 거는 잘못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변액보험도 투자성이 있는 겁니다. 요것도 투자성이 존재하죠. 그러면 요것도 금융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험회사의 일반 보험 상품은 요거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만 요게 투자성이 있어버리면은 요거는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뭐 일을 할 때 무조건 보험업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투자성이 있는 상품을 뭡니까? 거래를 할 때는 그거는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럴 때 보험회사는 은행도 마찬가지죠. 은행도 투자성 있는 상품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잖아요. 외화예금이라든지. 하여튼 그래서 보험회사와 우리가 은행 같은 것을 어떤 업자라고 하는 거니까 겸영금융투자업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겸하고 있다는 거죠. 보험업법이나 은행법 적용을 받으면서 또 일정한 상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업자를 겸영금융투자업자. 4번에 있죠. 투자성 있는 예금과 보험의 규율 방식 그래가지고 갑은 예금 중에서 외화예금이나 보험 중 변액보험 같은 것은 투자성이 있으니까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나번에 다만 이러한 상품은 예금과 보험이라는 성격도 갖고 있으니까 금융투자회사, 정권회사고 정권회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은행업이나 보험업의 인가를 받아야만 이런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정권회사는 이런 예금이나 보험은 함부로 지급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답은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상품을 지급함에 있어서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것으로 봐가지고 별도로 인가를 받지 않아도 이러한 상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의 금융투자업. 요것도 굉장히 뭐 시험에 단골 문제인데, 첫 보니까 여러분들이 집합투자업. 투자자의 돈을 집합시켜가지고 모은다. 펀드지 않습니까? 신탁, 자문, 일입. 이런 거는 첫 보니까 우리가 개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투자 매매업자라는 거하고 투자 중개업자의 차이점 요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어떤 증권회사가 투자 매매업을 한다는 것은 증권회사가 돈 벌기 위해 가지고 투자자들하고 사고 파는 겁니다. 거래를 하는 거죠. 이익이 발생하면은 증권회사가 가져가는 거죠. 요런 것을 자기의 계산이라 그러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많은 거죠. 그 주식 좀 팔아주세요. 증권회사에 위탁하면은 이익이 발생하건 손실이 발생하건 그거는 투자자의 몫으로 가는 거죠. 타인의 계산 그리고 이제 증권회사는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그 증권회사를 우리가 중개업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투자 매매업은 자기의 계산, 중개업은 타인의 계산 이런 개념 요소를 알면은 어떤 게 매매업이고 어떤 게 중개업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옛날에는 간접투자라 그랬는데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펀드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탁업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일임업이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요것도 각종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왔는데 뭐 거의 거저주는 문제죠. 다음 중 자본시장법상 투자 매매업 금융투자업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금융투자업자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1. 투자 매매업 2. 투자 중개업 3. 집합투자업 그리고 4번 해가지고 엉뚱하게 선물업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이건 옛날 이야기죠. 또는 종합투자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는 자본시장법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런 여섯 가지 업자들이 있다. 요렇게 이제 요런 거를 틀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그나마 좀 문제를 많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금융투자업 해가 가본의 금융투자업의 종류. 자, 1번 매매업, 2번 중개업, 3번 집합투자업, 4번 자문업, 5번 일임업, 6번 신탁업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나번에 보면은 금융투자업의 영위라 그래가지고 아무 회사나 이런 업을 하면은 큰일 날 이야기죠. 투자자 보호가 안 되니까. 그런데 요 1번, 2번, 3번, 4번은 투자 매매업은 직접적인 고객하고 직접적으로 증권을 사고 파는 거니까 직접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엮이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개업하고 투자업하고 신탁업은 위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거는 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만 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가 요건이 인가 받기 위해서는 7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가를 받을 수가 있고 요런 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자문업하고 일임업은 고객하고 직접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경미하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만 하면은 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인가와 등록의 차이점은 요거는 요건이 6가지 요건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금 5가지 요건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요건보다 한 가지가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인가를 받아야만 업을 할 수가 있고 요 두 가지는 등록을 하여야만 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책 보니까 한 문제가 보이죠. 다음 중 인가 대상인 업이 아닌 것은 그러면은 자문업하고 일임업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또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번에 금융투자업의 영위라 그래가지고 1.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자, 가번에 말씀드렸죠. 자본금 등의 인가 또는 등록 요건을 규정하여 무인가 영업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나번 인가 대상 4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다번에 등록 대상 2가지입니다. 자, 2번 업을 하다 보면은 곁다리로 부수적인 업무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옛날하고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수적인 업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법에 열거된 것만 할 수가 있었는데 자본시장법은 얕은 포괄주의로 다 바뀌었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해놓고 다 원칙적으로 다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이런 사항만 할 수 있다. 제한적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원칙적으로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게 2번의 부수 업무의 포괄적 허용이라는 거고 3번에
아까 요 업 간에도 겸용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요 업 말고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정권 회사가 CMA라 해가지고 직업 결제 업무가 옛날에는 은행권에서만 됐는데 이제 정권 회사도 직업 결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런 업도 이제는 겸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정권 회사로 하여금 굉장히 투자자들을 정권 회사 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직업 결제 업무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요런 거를 또 우리가 겸용 업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직업 결제는 어떤 업자들이 또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일정한 겸용과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또 볼 게 있고, 그게 3번 이야기죠. 그래서 돈 빌려준다든지 직업 보증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업자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조금 외울 거니까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번에 결제 업무의 허용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업자들이 조금 전에 누구를 상대로 한다 그랬습니까? 투자자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조금 쉬었다 갈까요?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